뜨거운 열정 2021 K3 리그 25라운드입니다. 대전 한국철도와 울산 시민축구단의 경기를 대전 월드컵 보조 경기장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홈팀 대전 한국철도 축구단입니다. 임영근 골키퍼, 유현승, 김규환, 박재민, 김윤진, 고유성, 이관표, 박요한, 이동현, 정민우, 김동욱 선수가 나서겠습니다. 네. 박태원 골키퍼, 김재현, 박진포, 김한성, 조예찬, 민운기, 장재원, 구정욱, 노상민, 이형경, 김동훈 선수가 나섭니다. 네, 오늘 박진포 선수가 백3의 쪽으로 전방으로 나가는 패스의 질이 좀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심의 예술과 함께 오늘 경기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흰색 유니폼이 대전 한국철도고요. 화면 오른쪽에 파란색 유니폼이 울산시민축구단입니다. 그렇죠. 네, 이번에는 빠져나왔습니다. 상대 그 실수를 그대로. 네. 자, 왼발 슈팅. 조금 약했습니다. 그렇죠. 일단 뭐 정확하게 임팩트가 되진 못했지만 상대 실수를 유현승 선수가 좀 잘 끊어내면서 충분히 이제 또 좋은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왼쪽 측면에서 올려줬습니다. 박스 안쪽인데요. 이현경. 자, 패스 연결. 지금 나가지 않았습니다. 뒤쪽 연결했습니다. 그대로 뜨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지금 왼쪽 측면에서의 땅볼 크로스가 이형경 선수에게 연결이 됐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켜내지는 못했지만 그 흐름볼을 다시 한번 슈팅으로 그렇죠. 노련하게 플레이 해줬습니다. 장재원이 앞쪽으로 붙여줍니다. 골키퍼 이명근의 판단이 좋았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도 뒷공간을 한 번 찬스였는데요. 그렇죠. 여기서 들어가는 패스. 자, 완벽한 판단이었습니다. 그렇죠. 임영근 골키퍼. 네, 임영근 골키퍼가 굉장히 빠르게 판단을 정확하게 해주면서 균등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일단은 도팀 잘 돌아섰죠. 좋은데요. 구종욱 중앙 쪽 연결됐습니다. 오른쪽 잘 열었죠. 측면 박스 안쪽인데요. 구종욱이에요. 구종욱이 선취골을 뽑아냈습니다. 그렇죠. 지금 왼쪽 측면에서 볼을 받았던 구종욱 선수이기 때문에 대전 선수들이 이제 구종욱 선수 방향으로 굉장히 중심이 많이 넘어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중원을 한번 거치고 그리고 오른쪽 측면에서 오버래핑하던 이제 동료에게 연결이 된 볼. 낮은 땅볼 크로스가 수비수와 골키퍼 사이를 완벽하게 갈라내면서 구종욱 선수가 손쉽게 득점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원터치로 깔끔하게. 그렇죠. 자, 구종욱 여기서 잘 내줬죠. 여기서 중심이 굉장히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대전 입장에서도 이 크로스, 땅볼 크로스를 막아내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완벽한 교과서와 같은 골이 터지면서 울산시민축구단이 선취골을 가져갔습니다. 스코어는 1-0입니다. 그렇죠. 완벽한 팀플레이에 이은 그런 득점이었기 때문에 울산의 이제 울산의 윤근상 감독 입장에서도 굉장히 또 박수를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측면에서의 숫자 싸움을 충분히 좀 많이 이겨낼 필요가 좋아요. 잘 들어갔습니다. 이동현 올려줬는데요. 강하게 걷어냅니다. 자, 터치가 좀 길었는데요. 벗겨냈습니다. 잘 빼줬고요. 왼쪽 측면. 잘 올라갔죠. 헤더! 크로스바 맞았습니다. 완벽한 헤딩이었는데요. 그렇죠. 왼쪽 측면에서 박재민의 크로스가 워낙에 낮고 빠르게 정확하게 이제 고유성의 머리로 이어졌거든요. 네. 여기서 일단 박요한 선수의 플레이가 좋았고 이 크로스도 굉장히 날카로웠고요. 그 와중에 이제 박태원 골키퍼의 약간의 판단 미스도 있었기 때문에 골대가 좀 비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헤더가 골포스트를 맞고 아웃되고 마네요. 자, 대전 한국철도 일단은 너무나도 아쉬운 상황이 됐을 것 같아요. 하지만 굉장히 좀 분위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왼발 찍어줬습니다. 골키퍼 나오면서 잡아냈습니다. 네, 확실히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제 분위기를 탄 대전에서 이관표 길게 올려줬습니다. 헤더! 골키퍼가 잡아냅니다. 네, 마지막까지 이제 헤더 장면을 방해를 해줬기 때문에 머리에 맞히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힘이 실리는 데 조금 어려움을 겪었고요. 박태원 골키퍼가 또 정확하게 또 캐칭을 해줬어요. 자, 조금씩 이제 유효 슈팅이 나오고 있는 대전 한국철도고요. 이만 기대를 할 것 같고요. 네. 일단 대전 입장에서도 이 공격을 한번 막아내는 게 필요합니다. 자, 앞쪽으로 패스 연결. 그대로 뒤로 흘렀고요. 자, 이렇게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전반전 22분 구종욱 선수의 멋진 선취골이 터지면서 울산시민축구단이 1-0으로 앞선 채 전반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렇죠. 구종욱 선수의 득점. 후반전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자, 후반전은 울산시민축구단의 선축으로
경기가 이어집니다. 공을 내줬습니다. 방향 벌려줬고요. 자, 좋아요. 발 빠른 이동현이죠. 이동현 반대편 크롯! 아하! 가운데 튀면서 뒤쪽으로 흘렀습니다. 내줬고요. 자, 정민우가 접는 과정에서 터치가 좀 길었습니다. 그렇죠. 일단 대전 입장에서는 이런 역습 과정들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이 일단은 굉장히 또 의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정확하게 머리에 맞춰내는데 조금 어려워서 세트 플레이가 펼쳐질지. 네, 박연 선수의 준비 동작은 마치 슈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른발 슛!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대포의 같은 슈팅. 그렇죠. 박연 선수의 준비 자세는 왠지 슈팅 같았거든요. 네. 네, 하지만 굉장히 또 정확하고 강력한 슈팅을 가져가면서 일단은 코너킥 찬스를 얻어내고 있는 박연 선수죠. 자, 지금 발등에 완벽하게 얹혔어요. 네, 박태원 골키퍼가 끝까지 따라가면서 손끝으로 살짝 건드렸죠. 그렇습니다. 이관표의 프리킥 뒤쪽! 아하. 터치가 조금 투박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도 박유한 선수였는데 이번 슈팅은 이렇게 된다라면은 미드필더 지역과 이제 공격진의 보강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확실히 이제 득점을 가져가겠다. 그런 의지로 보이죠. 자, 뒤쪽 내줬습니다. 올려줬어요. 헤더! 들어갔어요! 동점! 자,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오른쪽 측면에서의 크로스가 굉장히 날카로웠거든요. 자, 지금은 고유성 선수인데요. 네. 오른쪽 측면에서 유현승 선수의 크로스가 굉장히 날카롭게 투입이 됐고, 네. 고유성 선수가 헤더로 이제 골포스트 골대에 맞고 이제 다시 박태원 골키퍼가 잡아내는 모습이었는데 그 전에 들어갔다라는 판정이죠. 그렇죠. 자, 골을 터트린 이후에 두 장의 교체 카드 사용합니다. 네. 곽철우 선수를 집어넣고요. 정민우 선수를 불러드립니다. 확실히 이제 곽철우 선수를 투입한다라는 부분 사실 전방에서의 포스트 플레이를 가져가겠다라는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네, 지금 또 정선호 선수도 동시에 교체가 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김동욱 선수와 정민우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빠지게 되고요. 네. 정선우 선수와 곽철우 선수가 투입이 됩니다. 그렇죠. 지금 동점골이 나오면서 사실 자, 치고 들어가는데요. 뒤쪽에 구종욱 패스 연결 그대로 오버슈팅! 네.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이번에도 구종욱 선수의 조금 플레이가 좀 빛났는데 네. 오른쪽 측면으로 동료 패스를 좀 많이 가져갔던 이현경 선수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는 압박보다는 좀 더 포스트 플레이에 집중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고 좋아요! 잘 빠졌어요! 아하! 옵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굉장히 찰나의 순간이었던 것 같은데 네. 약간 패스 타이밍이 지금 조금 어긋났던 것 같아요. 자, 지금도 구종욱 선수가 오른쪽 측면을 완전히 찢어놨고요. 그렇죠. 이 장면인데요. 네, 여기서 일단은 뭐 저희가 지금 가진 그 네. 화면에서는 네. 확실하게 알아볼 수 없거든요. 네. 일단 뭐 부심의 위치가 조금 더 확인하기가 더 편한 장면이었기 때문에 일단 오프사이드가 선언이 터트릴 뻔했습니다. 네, 하지만 일단 들어가는 장면과 침투하는 장면 이번에는 실수예요. 네. 왼발 슈팅 갑작스럽게 가져가 봤던 곽철호 선수였습니다. 그렇죠. 이런 실수는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맞고요. 살짝 밟아줬습니다. 박유환 이관표 자, 뒤쪽에서 압박을 통해서 공을 빼앗았고요. 빠져나왔는데요. 자, 완벽한 슈퍼세이브. 그렇죠. 이번에는 패스가 조금 길게 떨어지면서 네. 임영근 골키퍼의 판단도 굉장히 빨랐기 때문에 일단 막아낼 수 있었던 대전이에요. 자, 임영근 골키퍼가 오늘 경기 두 번째 이렇게 좋은 판단을 보여준 모습이었는데요. 그렇죠. 완벽하게 만들어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접고 들어갔습니다. 막아냈습니다. 임영근 골키퍼의 선방. 네, 박스 안쪽에서 너무나도 좀 더 좋은 각도로 빼줬고요. 네. 크로스 낮게 올려줬습니다. 다시 한번 헤딩! 어허! 곽철호! 자, 머리에 맞았습니다만 자, 이동현이 몸을 날리면서 자, 이제 마지막 공격 찬스인데요. 이광표 자, 붙여줘야겠죠?
자 이제 주어진 추가 시간 네. 2분이 모두 주어지면서 오늘 경기 1대1 결국 승부를 가리지 못한 채 승점 1점씩을 나눠 가졌습니다.